오늘 그 국정감사 후속 조치 현황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부 공정성 강화 때문에 소논문 게재 불가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 지금 한 두 달 넘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방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위조, 가짜 표창장 적발하거나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교수 부모들이 품앗이로 인턴, 다양한 스펙 쌓는 거, 서로 기여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저는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장학금, 특히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교회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방지 대책, 이것에 대한 무엇을 지금 여기다 담으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종 조사단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장관님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과거 캐는 건요. 검찰하고 감사원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과거 캐는 게 해야 아니고요. 일은요,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꼭 과거를 다 파봐야 합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만 갖고도 어떻게 방지하는지 모릅니까? 학종 문제, 이번에 조국 사태 때문에만 나온 문제입니까? 여기 않습니다.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책 만들려니까 무슨 과거조사예요, 과거조사는? 과거조사가 아니고요. 의원님 교육부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이미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건데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 방안과 지금 또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발표할 제가 예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만든 방안하고 하면은 가짜 표창장 이제 안 나옵니까? 그리고 표창장 위조한 거 이제 다 적발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표창장이나 뭐 다양한 스펙들이 대입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22년부터는 교내 수상 경력도 뭐, 하나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내 수상은 이제 위조하는 거 잡아낼 수 있습니까? 가짜 수상 기록 만드는 거 잡아낼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위조인지 여부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조인지 수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그거 말고요. 앞으로 위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실 수 있는 법 있냐고요? 방법 있냐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세요. 교육부 장관이라고요.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할 그런데 일을 지금 교육부 장관을 다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겨우 뿐입니다. 그런 답변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울대 인턴, 장학금 등 조국 자녀 관련해서 조치나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지시한 바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답변 하세요. 모든 서울대요. 것이 지금 다 서울대 제가 여쭙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검찰 서울대 요청하셨습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서울대에 저희가 공문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난 이후에 서울대 누구한테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담당과에서 이런 조사 경위라든가 그 오후까지 담당과에서 서울대 누구하고 얘기하셨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이 현장만 모면하시겠다고 거짓말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서울대 국정감사 당시에 서울대 총장님에게 질의한 영상입니다. 틀어주세요. 불법 먼저 서울대 총장님. 교육부로부터 공문 등을 통해서 조 장관 자녀 장학금 인턴 등 불법 입업에 대해서 관련 조사를 요청받거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먼저 서울대 총장님. 없다잖아요. 교육부로부터 공문 총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공식 조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도대체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엄마들끼리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식적인 절차를 갖지 않고 행동을 하십니까? 그게 장관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절차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대체 장관으로서 하는 행동이 최소한은 뭐고 공식으로
공문으로 하는 행동의 차이가 의원님,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서울대 입시 관련한 것이 검찰으로 하시는 행동을 장관으로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 오후에 어떤 식으로 누구와 접촉하셨는지 담당자 출석하라고 하시고요. 서울대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저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 오늘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장관님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서울대 지금 자체 조사든 뭐든 이런 거 신뢰할 수 없다고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은 검찰 수사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합니까? 정부에서? 저희는 뭐 저는 압박한 적 없고요. 검찰이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조사나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없고요.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만 의원님.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다 가짜인데 무슨 자료 갖고 조사를 합니까? 장관님, 반대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야당 유력인이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교육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원님, 교육부의 특별 최성애 총장 서류는 20년치를 다 갖다 파면서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수사입니다. 최성애 총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그래서 않았기 제가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자료 조사를 요청한 위조 것입니다. 위조 표창장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있냐고요. 그 방법을 저희가 제도로만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속이려고 숨긴다고 숨기려고 한다면 현장에서 저희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QR코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지 유출 방지하는 거 이제 다 기계로 기술로 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 지금 사태를 다 무마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표창장이 아니라는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지 않아요? 표창장을 위조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각 학교 시도교육청과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을 종합해서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수차례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면이 아니고요, 의원님. 회의 자료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다 적시하지 않아도 학점 공정성 강화 방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과하십니다. 자, 이런 때 위원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